먼저 이재명 대표님의 발언 읽겠습니다. 결의에 찬 박수 함성으로 이재명 대표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전국 지역위원장 여러분, 어제 밤늦게 갑자기 소집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정치적 비상사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나라 국정이 정상궤도에서 벗어나도 한참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참으로 걱정되는 것이 정치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이 국면에서 이거 전쟁을 획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법률을 어겨가면서 살상무기 제공을 한다든지 또는 국회 동의도 없이 국군을 파견하려고 한다든지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 포로를 우리 국정원이 가서 신문을 하겠다든지 이게 다 법과 조약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들입니다. 가장 법을 잘 지킬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이 정권이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을 하는 그런 정권이 된 것 같습니다. 법의 생명은 공정성인데 그 공정성이 완전히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훼손하면 어떨 건, 어쩔 건데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참으로 지나쳐도 많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 전국에서 또 어려운 걸음 해주신 지역위원장님들 말씀을 좀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모아서 우리 국민들이 또 이 나라가 제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라고 먼 길을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